오늘은 BMW 3 시리즈를 시승해 볼 수 있는 코엑스 시승 부스에 와봤는데요. 여기 안에 다양한 BMW의 3 시리즈 차량과 함께 이벤트 체험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랑 함께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자유롭게 그리시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펜 아니고 칼로 해야 돼요? 펜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흰색 330i. 흰색 330i. 저도 타볼게요. 나도 같이 타볼까? 어. 이건 시동이 여기 있어요. 아래. 신호가 걸리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봐. 스포츠 모드? 제가 막 무섭다 안 해. 앞에 그거 뭐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거 있으니까 좋다. 귀여워. 글씨 되게 귀엽게라. 그때 그 드라이빙 센터 갔을 때 봤던 거 기억나지? 어. 그건 좀 약간 요 앞에 나오지 않았어? 얘는 좀 멀리 있는 거 같아? 어, 되게 멀리 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원래 속도밖에 표시가 안 돼요? 속도랑 이제 내비게이션 쪽지 내비게이션 방향 음악을 들려줄 때 이제 재생 목록 지금은 설정 속도밖에 안 돼 있어? 네네, 지금 목적지 설정이 안 돼 있어. 스포츠 한번 바꿔보자. 여기 보면 네, 이거 스포츠 버튼. 스포츠 버튼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좀 더 빨리 가? 아, 그 반응이 좀 더 빨라지고 그 뒤에 배기나 이런 음도 커지고. 아, 나도 부안 가고 싶다. 여기 넘어가야 돼. 다음 때 그냥 거기밖에 없어. 3가 아니고 330i의 M 스포츠. 응. M 스포츠 하는 그때 이제 모토스 갔을 때 M5랑 M4 봤었지. M2랑. 그건 진짜 여기. 이거는 M 같이. 아, 330i를 M 같이. 어. 스포츠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옵션으로 생각하면 되나? 옵션으로 꾸미는 옵션. 거. 스포츠 모드로 이게 바꾸면 핸들이 되게 무거워져. 무겁지 지금. 끝까지 와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차단 하나 바꾸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가는 게 부드럽다. 아, 그래?
묵직하게 나간 느낌이 들어. 이렇게 나가는 게 느껴져. 그 위로에 보면 저 삼각형으로 이렇게 뜨시 있는 건 뭐예요? 차선 이제 옆에 예. 측면을 보호해주는 거로 사각지대나 아니면 차량이 움직였을 때 네. 저기 양쪽 사이드 미러로 이게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 지금. 아니, 딱 측면 이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 딴 거 보면 여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게 팔고 다양합니다. 스피드 들어가. 아 진짜? 이렇게 켜야 될 것 같은데. 스피커 사진도 찍었어요. 네, 오늘 저랑 함께한 BMW 3 시리즈 시승 다 재밌으셨나요?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 뿅!